예,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정말 함께 둘 안전이 참 좋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좀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그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이렇게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 이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게 그 예산도 좀 국회에서 좀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이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의 좀 중심 문제로 삼아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좀 초당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 또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다음 또 말씀들 해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님과 당 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우리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이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다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그 보복 조치들을 막아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 가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이런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자회담에 응해 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해군 제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 오일장에 다녀왔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 이렇게 목청을 높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한일회담 반대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경제 보복은 분명 일본 정부의 잘못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도덕성이 물론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 양보를 먼저 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저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일본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보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국가라면 일본은 3.1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야 맞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살인 진압했던 일본이 돌려준 것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3.1운동 100년 후의 한국은 정치 그리고 사회, 역사 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여성인권, 역사의식 등등에서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또 전통적으로 한일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온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이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바늘귀의 실을 여러 가닥 꿰을 수는 없습니다. 바늘귀 하나에는 하나의 실을 꿰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조속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를 대표한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한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민간 외교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이끌어냈던 또 기획했던 최상종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정의당 제5기 당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그날 마침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수용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만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몇 가지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몇 분들께서 특사 파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사 파견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 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넷째,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설사 취소된다 하더라도 5G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야당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들을 하셨지만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도 외교 협상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